안녕하십니까. 직새입니다. 봄이 되면 바뚝에 피는 작은 꽃, 냉이 꽃을 촬영하는 제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봄 3월이면 바뚝에 피어 있는 냉이 꽃은 좀 작습니다. 냉이가 모여 있는 데도 있지만 전체를 촬영하기엔 어렵습니다. 냉이 꽃만 촬영해 봅니다. 이 작은 냉이 꽃을 아름답게 촬영하는 본인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촬영할 꽃 크기를 결정합니다. 꽃 크기를 맞추려고 카메라를 꽃 앞으로 다가갑니다. 냉이 꽃은 작기 때문에 카메라에 낮은 삼각대를 끼워 꽃 크기를 파인더를 보면서 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촬영 카메라는 올림푸스 EM10 마크3에 어댑터 그리고 60mm 담눈 마이크로 렌즈 니콘 마운트를 사용합니다. 일단 피사체를 보고 태양광이 좋은지 아니면 음달 촬영이 좋은지 생각해 봅니다. 섬세하게 차분한 감성을 만들기 위해 음달을 택했습니다. 피사체 냉이 꽃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 쓰고 있는 모자를 이용해 그늘을 만들어 촬영합니다. 아래 사진은 태양광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런 감성이 납니다. 좀 딱딱한 감이 있습니다. 음달에서 촬영한 사진은 콘트라스트는 좀 부족하지만 부드러운 감성이 납니다. 끈의 바람꽃 같은 경우는 역광 촬영이 좋고 꽃잎이 투명한 변산 바람꽃도 역광 촬영이 좋습니다. 5월에 피는 외 미나리 아제비 같은 경우는 꽃과 꽃잎이 두꺼워도 역광 촬영이 좋은 경우도 있으며 냉이꽃 같은 경우는 음달이 좋습니다. 촬영 조건은 환경에 따라 자기 스타일로 맞추어야 합니다. 카메라 위치와 꽃 크기를 맞추었으면 파인더를 보고 핀 맞춤을 합니다. 카메라 파인더를 보고 먼저 AB 공간을 거의 같게 하여 피사체가 중간에 위치하게 합니다. 핀을 보니 좌측 핀이 불량합니다. 카메라와 피사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카메라를 좌로 이동시켜 접근시킵니다. 다음 상하 핀 중에 아래보다 위가 핀이 더 안 맞습니다. 참고로 핀 맞춤은 처음 조리개 F4 정도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핀이 조금 더 안 맞는 부분, 카메라를 위로 이동시켜 피사체와 거리를 짧게 합니다. 이렇게 핀이 맞았으면 조리개 조임은 조리개를 뒷배경이 어수선한 것이 없도록 조여줍니다. 조리개 F4 정도에서 전체가 핀 맞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전체 핀의 80%만 맞추고 나머지는 조리개 조임 심도로 전체 핀을 맞춥니다. 이때 핀 맞춤은 뒷배경이 마음에 들 때까지 최대로 조리개를 조입니다. 촬영을 시작합니다. 냉이 꽃은 흰 꽃이므로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노출을 택합니다. 마이너스 0.3 EV를 주니 꽃과 뒷배경이 선명해졌습니다.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 마이너스 0.7 EV를 줍니다. 몇 장 찍고 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인더로 피사체를 보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촬영한 사진이 중간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본인도 지금도 가끔 이 현상을 만듭니다. 찍고 나면 반드시 뷰파인더나 LCD 모니터를 열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SLR 카메라는 LCD 모니터에 뷰파인더 두 배를 사용해 핀과 구두를 확인함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러리스 카메라 같으면 뷰파인더와 LCD 모니터 밝기는 자동보다 수동 밝기가 좋습니다. 다음, 따뜻한 색감이 나게 AWB 즉 화이트 밸런스 미세 조정을 해봅니다. 화이트 밸런스 미세 조정은 아주 조금 주어 A와 M 방향으로 설정해 약간 붉은기가 나는 방법으로 설정합니다. 따뜻한 색감이 납니다.